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? 네, 일단은 지난주 미 증시의 흐름이 일단은 오늘 이번 주에 향방을 좀 볼 수 있는, 아예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좀 될 것 같은데요. 지난 5월 5일 날 우리가 이제 하루 쉬어가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많이 좀 나왔었습니다. 특히 이제 애플이 실적 호조, 이제 아이폰 판매와 중국 매출이 예상 상회하면서 실적 호조로 4.7%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, 미국의 이제 4월 고용 지표가 신규 고용과 실업률 등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나타남으로써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 조금 지워지는,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 리스크가 좀 일정 부분 완화가 되고 있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한 이제 지역 은행별 이제 이슈가 계속해서 많이 불거졌었는데, JP모건 등에서 지역은행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시키면서 웨스트 얼라이언스나 웨스트 뱅크프 등이 급등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또한 6월 달에 있을 FOMC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상당한 매파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블러드 세인트 연은 총재도 일정 부분 비둘기적인 방향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, 그렇게 이제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좀 고민하고 우려감을 나타냈었던 미국의 이제 경기 경착륙과 금리 이슈,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일정 부분 좀 리스크가 좀 다운되는 것이 아닌가, 이런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. 다만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군에 따라서 실적의 부침이 상당히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봤을 때 더욱더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과 관련된 펀더멘털에 집중해서 종목군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, 이렇게 보여져서 실적주에 좀 더 주목을 하자, 그런 이슈를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. 네, 실적주에 주목할 시점이다,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일단은 중소형업체입니다. 우리가 이제 좀 잘 알고 있는 브랜드로 이제 제로이드, 아토팜, 더마비 등의 이제 의약품 관련된 회사인데요.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.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약 70억, 매출액이 약 235억.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각각 11%, 5.5% 정도 증가를 했고요.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약 68억으로 38% 정도 증가를 했고, 영업이익률이 30%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좀 알짜 회사입니다. 일단은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가총액은 1,500억이 약간 안 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있는데요. 올해 매출이 935억, 영업이익이 약 250억으로 올해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각각 11%, 16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동종 대비해서도 이제 좀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이 있는데, 올해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6배 정도 수준에 좀 머물고 있기 때문에,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측면도 봤을 때 실적 대비해서는 좀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. 또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현금성 자산을 약 1,5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1,454억 전 금요일 날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. 그렇다면은 현금성 자산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지금 시가총액을 좀 보여주고 있다,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이제 저평가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해외 시장의 그러한 좀 낮은 그런 기대치가 올해는 일정 부분 미국과 중국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좀 해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, 전년도 실적 좀 악화의 좀 주범이었었던 제로이드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 이슈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네오팜 현재 가격 구간 시가총액 수준에서는 일단은 바닥권을 좀 다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실적 관련주로 네오팜 소개를 해드립니다.
네, 네오팜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